네,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뿌린 혐의를 받는 강내구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.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부인했던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.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지. 하지만 검찰은 강 씨가 송영길 경선 캠프 비선으로 활동하며 돈봉투 살포를 총괄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. 강 씨는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자금 마련에 나섰고 사업가 김모 씨에게 받은 5천만 원과 경선 캠프 자금 1천만 원으로 300만 원 돈봉투 20개를 마련했습니다. 이들 돈봉투는 윤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찰은 돈봉투가 배달 사고 없이 모두 전달된 것으로 보고 받은 의원들 행적을 추적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강 씨는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할 50만 원 돈봉투 28개도 이성만 의원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. 구속기소된 강 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20장 내외 공소장에 송 전 대표는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법무부는 윤관석,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. TV조선 권영석입니다.